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알게 모르게 고민되는 문제 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죠. 다양한 방식의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생각보다 많이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군인데요. 이 음식물 처리기에 신제품 소식이 있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SK매직은 오는 10일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국내 최초로 순환 제습 건조 분쇄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단순 건조 분쇄 방식과는 달리 제습기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음식물의 냄새와 습기를 물로 응축해 배수구로 배출해 음식물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각종 습기와 냄새를 외부로 방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미세한 냄새까지 99.9% 제거하는 감압청정 필터를 추가 적용해 습증기로 인한 필터 오염과 악취, 세균 증식 등의 문제를 추가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을 담아 처리하는 건조통을 고온 가열해 대장균, 농농균, 황색포도상 구균 등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을 99.9% 살균함으로써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제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리 속도는 1회당 4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건조 분쇄해 음식물을 따로 모아두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상품은 SK매직 홈페이지 기준 렌탈과 구매 두 가지 방법으로 안내가 나와 있으며 렌탈은 의무 사용 조건 하에 월 23,900원, 구매 가격은 SK매직몰 프로모션 가격으로 99만원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SK매직에서 나오는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게 음식물 처리기인데 확실히 있으면 여러모로 편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의 타입, 기능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잘 고르고 구매한다면 음식물 처리기는 분명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다가올 여름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불편해지는 계절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음식물 처리기는 구매해볼 법하기에 여름을 앞두고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신제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